4-2로 극단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대가 이미 가드를 조금 올려둔 상태이고 어? 레주안이는 네. 카운터 치겠다? 한타에서? 그리고 지금 트런들이 네. 있으면 칼리스타도 딜하기가 좀 까다롭긴 하거든요. 그렇죠. 칼리스타의 기둥 견제도 좋고 지금 아까 언급드린 세주안이가 행복하게 된 원인도 근거도 이제 아리이즈가 세주를 못 녹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인즉 이제 녹일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담당으로 트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TLX와 광동 연승 도전합니다. 4연승 그리고 연패 탈출해야 되는 광동의 1세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짚어봐도 광동의 트런들 픽을 하고 싶었을까 싶긴 해요.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 세주안이 녹여화돼서 등장한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트런들 와요. 빠르게 예. 지나가는 갱킹 지나가는데! 득점했죠. 이거죠 엘림? 맞습니다. 이렇게 네. 그냥 지나가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엘림도. 예. 그래서 오히려 누가 오히려 샌드위치 네. 기둥 빠지네요. 네. 예. 잡아먹나 싶었는데 동의합니다. 어이구 이거는 빠진 거에서 고엠이 안 맞았어요. 고엠이 안 맞았어요. 이게 지금 콜이 달렸죠? 잘못된 게 아 이게 글쎄요. 네, 그냥 그리고 표식. 그러면 잘해서 표식이고. 와 이거 완전 큰일 났어요. 계속 잠꼬고 있어. 살짝 뛰고 가는 등장. 파! 아니 와 이게 뭡니까? 비상인데요. 네. 여기 싸우네. 여기 싸울게. 여기 싸울게. 잡을만 할 듯. 나 갈게. 갈게. 죽어봐. 죽어. 이것도 가볼게. 나 슬로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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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까지. 다 둘이 같이 뜨잖아 이거. KDL에서 좋게 쌓아가면 되는 건데 표식 있어요? 표식 왔어요. 예. 아 이것도 정글러 힘으로 명중. 예. 뒤로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겨야 될 타이밍이 좀 뭉개지면서 턴 넘어가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서 전멸? 전멸? 자 여기서 전멸하면 코르키를? 이거 잡아내면 잡아내면 잡아내면? 다 왔어요! 예, 살아가나요? 그리고 한 번 더? 오 페이크! 다시 아 미드 쪽 이거... 아니 라칸도 6레벨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많이 남았네요. 일단 이거 엘림이 5레벨인데 이거 일단 광동이 너무 큰 승부수를 던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먹어보자! 자 기인이 일단 막아주면 돼. 네 기다렸다 뽀! 나를 해요! 6레벨? 기계를! 기계 돌렸어요! 안 끝났죠? 먹은 것도 6레벨 찍은 거 시작해! 정조들이 이겨! 배를 잡고! 그리고 페인트가 날아다녀요? 광동 프리스가? 와 현재 2대1 교환! 아니 먹고 6레벨 찍는 계획이 적중했죠? 그러네요! 자 그럼 한번 돌아보거든요. 살살 뒤로 빠지고 있는 긴. 긴이 여기서 때리면서 오면 가면 때리면서 오면 다시 때리면서 오면 와요. 여기서 그래도 전멸. 네. 자 그 집 쫓아갈 수 있나요? 타워 안쪽 빠른 게 되게 빠른데. 예. 그리고 비에고가 이번에 또 탑 쪽으로 오는데 이번에는 전멸이 없는 날이거든요. 예. 여차면 긴이 오히려 메가나한테 싸우고 있고요. 모모가 들러붙으면서 피하고 빠르거든요. 다 피했어요. 피하고 다 피했어요. 싸움. 근데 빠른 피해 잘 피했어요. 네 이거는 다 피했지만 와. 아 죽음에서 또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나이스. 아 쏘리. 저 쏘리는 약간 왜 나한테 킬 안 줬어겠죠? 네, 코르키가 올라왔는데 왜 나한테 킬 안 줬어겠죠? 예. 아. 네. 그리고 나르의 메가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예. 네, 이거 뺏기면은 게임에는 네. 1차 네. 못 밀 수도 있어요. 기회가 열었습니까? 트럼프 굴려가고 못 버텨요. 지나쳤는데 눌렀어요. 예, 지나쳤 눌렀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광동밖에 무력입니다. 전령도 전령도 막타를 내려는 칼리가 치기 쳤는데 베리를 먹었어요. 예. 자 그러면 현재 두 명 죽었거든요. 아 베리는 빠지고요. 이거는 DRS도 뭐 너무 다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못했어요. 그냥 눈 뜨고 뺏겼어요. 예. 근데 이게 약간 저 단점인 것 같긴 해요. 짜임새 있는 점은 아니다 보니까. 과감함! 예, 베리를 한번 집어 던져보기도 했고요. 어제 2위 치고 LPS도 코르키가 발콜라이즈가 큰 사고 낸 적 있긴 하거든요. 예. 굳이 저쪽에 갈 필요가 없었던 게 바론 시야가 이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바텀 1차도 밀면서 어떻게 좀 의미 있는 플레이도 여기가 될 것 같아. 제카! 체크가 넘었어요. 자, 이거 광동이 더 이득 봤어요. 그렇습니다. 바텀 1차 밀고 코르키 잡았습니다.
아. 칼리스타의 아, W로 아, 살짝만 봐줘 이거. 잡았다. 야 이거 야 이거 봐줄래? 이거 봐줄래? 아 이거 밀어야 이질의 포킹이 이제 힘을 갖는 건데 그래도 이질이 굉장히 세긴 합니다. 킹게 너무 빠르죠? 라카게 빨리가? 들이보면서? 긴이 좀 깊어요. 예. 네 그리고 그 뒤쪽에 한번 빨리 빨로 이게 하나 죽으면 다 죽습니다. 네. 긴 잡혀요? 아 여기 표지 표지 잡혔어요? 자 가만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 힘싸움에서 예. DRS가 많이 좋아 보이거든요. 진짜 와 데프트 와 불리한 팀 입장에서는 그런 미친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쵸. 앞서도 팬들 말씀드려 박진성 씨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도 이제 더 덩치가 세서 예.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나름 돌고 있고요. 이게 노틸러스랑 아리가 있긴 한데 상대도 세주안이가 앞에서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니시를 걸기가 예.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코르키는 잠깐 집에 갔다 올 생각인가 보죠. 뭐 들고 올 건가. 그리고 나르가 지금 빠르게 바텀 밀면서 나르 메가나르 채우면서 라인을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르키 예. 지금 자리 비웠어요. 네. 예. 오는데 시간 걸린다. 아, 그 전에 나르 낸 거예요. 그 전에? 이게 1점당 근데 라카 끊었어요. 그리고 엘립 끊었어요. 코르키가 없는 싸움인데요. 코르키가 없는 싸움이에요. 코르키 배달 왔어요. 오는데요. 오는데요. 배달 왔어요. 아, 코르키가 근데 1승이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래도 그렇게 부활! 근데 예, 부활하면서 부활, 어쨌든 이게 부활. 다리를 깔긴 깔게 예. 되니까 강동 모함 격치! 제카의 과감함! 아, 그렇군요. 구호천사를 두른 고르키가 예! 어, 그리고 카리스타! 오! 오! 대박! 있는 상황 테디 페이트밖에 없습니다. 그 전술도 본질에 있고요. 이 바로 모는 게 거의 사뜻도 이게 짓밟고는 느낌인데요.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게임은요. 맞습니다. 거의 다 온 느낌입니다. 이 드래프 예. 너무 좋고요. 팍팍팍팍팍팍 정조준. 볼게 이거 볼게 볼게 볼래 이거. 아 뭐야 이거. 봐줄래 이거 봐줄래. 네. 추가적으로 또 추격전인데요. 이거 미드 있어요. 미드 있어요. 이거 그리고 싸움이 상대가 안 되거든요. 네. 다 있어도 안 되는데. 자, 다음 2차 넘어와요. 2차 가져가야 돼요. 어, 이 정도는 나름 잘 빠진 거거든요. 예, 이즈가 미드까지 밀면은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드리블 하면서 드리블 네. 하면서 DRX 열받죠. 뭐 더 안 합니까? 창 꽂고. 네. 드리블 잘해야 돼요, 이거. 자, 위쪽 대포도 있어요. 다시 볼까요? 먼저 라칸의 노림수도 흘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됐고 그래도 이 정도면 상대가 공세를 이제 매섭게 취하는 거 치고는 잘 회피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조금 더 병력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노틸러스가 나오긴 하지만 풍뢰가 없습니다. 예. 엘렌기 엘렌기 디에고가 딜캡이다. 어 데미지가 지금 그렇죠. 라칸 버렸어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아무튼 또 넘어가. 다 넘어와. 와, 다 넘어와. 얼다 매발이야. 와, 대프트. 다 죽여놓고 타워캡니다. 이러면 게임 끝나겠는데요. 다 죽여놓고 타워캡니다. 앞으로만 뛰는 칼리스타 데프트. 아, 그렇죠. 나는 후지에서 너무 옆집도 없어요. 그냥 앞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 직진 이거 그냥 직진입니다. 그렇죠. 이건 좀 직진. 스타일 안 구겼습니다. 중간이 있더라고요. 매지 마라 그냥. 예, 예 첫 데스야. 어, 이거 데프트. 맞나요? 어, 맞어. 예. 뺄거도 된다 싶긴 하네요. 아, 예, 같이. 노출된 거거든요, 몸이. 그러니까요. 불리한 포지션 그리고 칼리의 장점. 치면서 오. 싸움을 볼 수 있다요. 강타 싸움 웬만하면 예. 안 찍어도 지금 꽂고 있겠죠, 예. 당연 아마. 꽂고 있겠죠. 6천 빨라요. 작업하고 있습니다. 빨라요. 작업하고 빨라요. 그리고 라카이 들어갔어. 세주가 맞은 건 너무 좋죠. 베리디 인지리얼이 피디라긴 한데 기인이 두 명을 때리고 있습니다만 근데 기인이 잡히고 마무리가 그리고 창이 계속 꽂혀요. 네. 창 꽂혀요. 그리고 부활 어차피 발톱을 붙여놔서 일단 먹었어요. 트런들이 이거 잡혔죠. 네. 장로! 장로는 팟! 네. 자 그리고 점프 네. 어 그래도 잘 피했어요. 근데 아래에서 프레스. 와! 다시 프레스! 다시 한번 프레스! 트리플 캐! 데프트! DRX! 몸 컨디션도 이제 활발 이렇게 앞점프식으로 정상적인 컨디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쌍둥이도 거의 날린데요. 오랜만에 칼리스타 슈퍼캐리를 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얼굴도 환하게 효과했어요, 데프트가! 8-1-7! 8-1-7!
아, 데프트 팬분들, 제스 팬분들 기쁘시겠는데 데프트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 죽었네 그 사이에. 그러나 말거나 치즈. 먼저 다듬어 필요가 있고 DRX는 아, 뭐 딜량사도 준수하게 너무 잘 나왔네. 아, 예. 좀 이상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카는 재밌게 즐겼을 것 같아요. 얼마나 뛰어간다. 네. 아, 재밌거든요. 네. 빠르면 무조건 재밌어요. 그리고 또 팀원들이 또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네. 한 거 나 공 받을 수 있고 나도. 야, 잡을게 잡을게. 봐봐. 나 죽긴 했는데. 나를 잡자. 다 내가 파는 건데. 용쳐봐. 뭔데 뭔데? 이렇게 기어났다. 얼마? 2차 해줄게. 2차. 오케이. 너 코르키 한 대 빼볼래? 아니야. 맞아. 우리 장로. 우리 탑. 야, 우리 칼리. 야, 칼리 지켜. 칼리. 너플이야. 여기 둘 다 너플. 야, 칼리 지켜. 칼리. 어. 나이스. 탑. 가자. 좋았어. 이게 아. 1인 분단? 야, 원피스 좀 먼저 받은 코르키. 아, 진짜 1인 분단인데 형 죽으니까 게임을 못 끝냈어, 아까. 미안. 아, 채식에 토사세요. 한타 연습하려고 일부러 준 거 아니야? 이거 근데 버니 형이 아니 노공 불합리함. 아, 근데 노공이 노공이었는데 야, 콜이 좀 빠르네. 뭐? 1대 관리 안 하고 1대 관리 해야지 형. 지금 남는다고 이거.